고위 이과 미적분 2 특강 삼각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는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의 비. 항상 직각에서 논하고요. 여기를 편의상 A, B, C라고 하면요, 이게 약속이에요. 각 A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쓰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각 A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라디안이에요. 뭐 60분법이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C분의 A.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가 돼요. 여기에서 역수들이 있는데 사인 세타의 역수를 코시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A분의 C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라고 불러요. 얘는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부르고 COT를 씁니다. 그리고 얘는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삼각함수들의 어떠한 성질들을 보는 거지. 근데 얘가 보시면요, 첫 번째 성질 여기를 나눠봐. 이거 나눠보니까 CC 약분되고 B분의 A 나오지? 어? B분의 A가 뭐야? 탄젠트잖아. 그래서 첫 번째 성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앞으로 탄젠트를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바로 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피타고라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오죠? 이걸 양변 C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C분의 A가 뭐야? C분의 A가 사인 세타, C분의 B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공식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각이 같아야 돼. 그리고 참고로 표현법 아셔야 되는 거 이 제곱 있죠? 사인 제곱 세타는요,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야. 사인 세타를 계산한 후에 제곱을 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시죠? 요거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세타만 제곱한 거야.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니? 90도죠. 2분의 파이. 자, 여러분 여기서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요걸 알파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C분의 A. 맞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뭐예요? 코사인 베타. C분의 A. 똑같아요. 그래서 합이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이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인 20도랑 같은 거 얼마? 코사인 70도. 사인 30도랑 같은 건 코사인 60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탄젠트는요, 지 혼자 놀아.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랑 곱하면 1. 이게 90도 관계에 있을 때예요. 탄젠트 알파는 B분의 A, 탄젠트 베타는 A분의 B 곱하면 1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찾을 때, 정의 찾을 때
어떻게 찾았는지 혹시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요? 사인 세타는 뭐 필기체 S자.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찾으라고 기억나요? 코사인은 이렇게, 탄젠트는 필기체 이렇게,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림이 이제 틀어지면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세타의 사인과 코사인 값을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빗변을 깔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줘요. 무조건 가장 긴 변을 깔고 그 다음에 사인은 세타에 마주 보고 있는 변, 코사인은 끼인 각으로 만드는 이웃한 두 변의 비. 알겠습니까? 탄젠트는 세타, 탄젠트 세타 그러면 그 세타에서 출발해서 직각으로 향해 가는 거야. B분의 A.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B 하면요. A분의 B. 됐습니까?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삼각함수의 사분면에 대한 값을 찾을 건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특수각부터 하셔야 돼요. 특수각 다 배웠었죠, 여러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0도, 30도, 45도. 이게 기본 베이스야, 예각이. 60도, 90도.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인 0도, 0.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그래서 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1이야.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코사인은 거꾸로야.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얘는 0.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분수기호 넣는 거야. 1분의 0. 0. 루트 3분의 1. 똑같으니까 1. 루트 3. 0분의 1. 무한대.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걸 베이스로요, 여러분. 동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동경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요 각이 60도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동경이 요렇게 이사분면에 있는데 60도면요, 여러분. 얘는 몇 바퀴 돌았든지 간에 절대값이 모두 다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랑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각 얼마예요? 시초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각 120도는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탄젠트 120도는 절대값이 누구랑 똑같다고?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랑 무조건 똑같다고. 그러면 누구만 찾아주면 돼? 부호지. 부호를 좌표로 찾아요. 부호를 뭘로 찾아요? 좌표로 찾아요. 사인 60도는요, 여기에 만약에 좌표가 있다면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그러니까 사인은 y좌표랑 관련돼 있잖아. 이거에 마주 보고 있는 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코사인은 x좌표랑 관련이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탄젠트는 그럼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뭐야? 마이너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분면의 동경이 있으면, 몇 사분면의 동경이 있으면? 이사분면의 동경이 있으면 부호는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얼사탄코. 플러스만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얼싸 않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1, 2, 3, 4. 1, 2, 3, 4를 얼싸 않고 올스타킹, 올산타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라는 거야? X좌표, Y좌표가 마마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각을 나타내는 선. 그러니까 이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항상 X축과 이르는 예각하고 절대값이 똑같아. 이해되십니까? 다른 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 120도에 360도 더하면 얼마야? 120도에 360도 하면 480도죠. 그러니까 사인 480도도 똑같다고. 이해되십니까? 얼마로? 2분의 루트 3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 코사인 300 이렇게 던졌어.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찍 그려 그림을. 어? 코사인 300, 300, 300, 300. 동경 여기 있네? 그럼 X축과 이루는 예각 여기 몇 도 남아? 60. 아, 얘는 절대값이 코사인 60도구나. 그런데 300도는 몇 사분면각이니까? 사사분면 얼사탄 코.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그런데 코사인 60도? 아, 2분의 1이었지? 답은 코사인 300도는 2분의 1이구나. 자, 정리합니다. 1단계. 300도를 계산해요. 몇 사분면인지 찾아요. 그러면 사사분면이면 얼사탄 코 플러스 부호를 결정해줘요. 2단계 예각을 찾아요. 누구랑 이루는 예각? X축과 이루는 예각. 그래서 아 60도 남으니까 합이 이거 360도 되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찾으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뭘 하냐면 삼각함수 변환합니다. 자, 여러분 좌표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정적이죠? 여기는 불안불안하지? 막 떨어질 것 같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불안하다고 합시다. 그럼 Y축은 아 불안해. X축은 안정적이야. 그래서 X축은 사인은 사인으로 변환되고요.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안 바뀌어. 그러면 나중에 얘기 들어요. 사인은 뭘로 바뀔까요? 불안하면?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역수로 바뀌어요. 불안한 데서 이동을 하면 바뀌고 안전한 곳에서 이동을 하면 안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삼각함수 변환이 좀 더 쉬워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인 2 뭐야? 네, 설명해 줄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요 세 식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일단 1단계 2분의 파이를 찾아가요. 그러면 2분의 파이는 이렇게 쬐끄맣게 그려. 여기지? 안전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사인이 일단 뭘로 바뀌고요? 이쪽을 완성시키는 거야.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코사인은? 사인 세타.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건 뭘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코 탄젠트.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2분의 세타에서 플러스 세타죠. 그러면 1로 더 가지. 2분의 세타까지 간 후에 플러스 세타를 더 가죠.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얼사 탄 코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원본 보고 부호를 찾는 거예요.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쬐끄맣게 4분면 그리고요. 1단계 파이를 찾아가. 그러면 파이 180도니까 여기지. 안전해? 불안전해? 안전하니까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그대로 간다고. 그런데 플러스 세타 더 갔지. 그럼 동경 몇 사분면? 3사분면. 누구만 플러스?
얼사 탄 탄젠트만 플러스. 이해되십니까? 네, 90도의 배수골만요. 세타 플러스 4분의 파 이런 건 변화 안 돼요. 알겠어요? 그거 변화라는 거는요 따로 있습니다. 덧셈 정리.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요번엔 빼기야. 빼기도 똑같아.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여러분 빼기에 현혹되지 말고요. 2분의 3파이는 일단 안전에 불안전에. 여기지 여기. 그치? 불안정하니까 사인 대신에 뭘 쓰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대신에 사인 세타. 탄젠트 대신에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쓰자. 이해돼요?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여기야. 그런데 세타를 뺐지. 동경은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몇 사분면? 3, 4분면.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그러니까 마마뿔.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y축에서 가면 바뀌느냐 이건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설명하려는 거야. 여기가 세타야.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요? 세타.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찾을 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요각, 요각으로 찾으면 된다 그랬죠? 여기가 뭐가 돼? 에이씨. 아, 요걸로 하지 말고요. 요걸로 이해할게요. 어차피 예각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걸 변환해 볼게요. 얘 결과는 뭐가 돼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가서 마이너스 세타 하면 요걸 세타라고 할게요. 요걸 세타. 그래서 2분의 파이 가서 세타 빼면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부호는 플러스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요각이죠. 요각.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러면 아유 지저분해. 요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요각이 요 변의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가 B, 요 변의 길이가 C라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C분의 B죠. 그런데 그걸 코사인 세타로 얘기한다는 건 C분의 B랑 똑같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동경이. 그래서 90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게 바뀔 수가 있고요. 180도는 안 바뀌어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변환입니다. 1번. 직각 2등변 삼각형. 얘도 1, 얘도 1. 됐어요? 그럼 여기 전체 B각 몇 도? 전체 B각 몇 도? 45도. 2등분하면 22.5도가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탄젠트 22.5도는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 이해되십니까? 요 변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지. CD 길이가 탄젠트 22.5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게 얼마예요 길이? 루트 2죠. 1대 1대 루트 2죠. 근데 각이 2등분 됐지. 그럼 각의 2등분선의 성질 뭐예요? 1대 루트이면 1대 루트이면 1대 루트2.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얘들아 A, B, C면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서 얘가 D면 A, B 대 A, C는 B, D 대 C, D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1대 누투이는 1대 누투이가 되는 거야. C, D 대 A, D가 몇 대 몇? C, D 대 A, D는 몇 대 몇? 아, 오른쪽 그림이요? 이거 B, D요. 잘못 썼어요. 예. A, B 대 A, C는 도착한 데부터 B, D 대 C, D. 그러니까 C, D 대 A, D는 몇 대 몇? 1대 루트 2. 그러면 CD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체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유리하면? 답은 1번. 그래서 탄젠트 22.5도는 루트 2 빼기 1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B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OC 반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E 원하고 만나는 걸 C, C에서 수선 내린 걸 D 자, 이거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 그림 잘 봐도 봐요 OC 길이 얼마? 선분 OC 1,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예요, 여러분? OC 1분의 CD. 우와! 이 CD 길이 자체가 사인 세타야. CD가 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OC분의 OD. 어? OD가 OD 자체가 코사인이야. 네?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네. 그것도 여기서 나오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OB 분의 BE 이렇게 할 수 있죠? OB 분의 BE, OD 분의 CD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분의 이거 해도 되잖아. 직각을 향해 가는 거니까. 어? 그런데 OB가 또 뭐예요? 그러면 BE 자체가 뭐야? 탄젠트 세타. 요 길이 자체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1번 탄젠트 세타는 BE다. 맞아 틀려? 맞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 사인 세타가 뭔데? 사인 세타가 CD, CD분의 1. 틀렸어요. 그 다음엔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뭔데? OD, OD분의 1. 그걸 OE래요. OE도 될 수 있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코사인 세타는요 여러분 물론 OC분의 OD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요 삼각형에서 요 전체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면 누구분의 누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니? OE분의 OB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OB 길이가 얼마야? OB 길이가 1이죠? 그러니까 아하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OE분의 1 그러면 시컨트 세타 즉 코사인의 역수는 뭐야? O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억도 맞았었죠? 니은은 틀렸고요.
리을 코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죠. 그러니까 B2분의 1이라고 하면 바로 답인데 지금 쬐끄만 삼각형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 탄젠트 세타는 OB분의 B2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탄젠트 세타는 쬐끄만 삼각형에서 OD분의 CD도 있죠. 그런데 이거 역수치해봐야 CD분의 뭐야? CD분의 OD지? 니을에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니을에는 CD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억? 디귿.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 나오는 거 언제예요? 둘 다 음수. 원래는 등호가 들어가는데 지금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다시 한번. 얘 마이너스 나오면 뭐가 음수야? 뭐가 음수야? 분모가 음수야. 뭐가 음수야? 분모가 음수야. 자, 그러면 얘는 두 개 곱했는데 루트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지? 첫 번째 경우야.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표 간단하게 시험 볼 때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도 좋아요. 1, 2, 3, 4. 그러면 1, 4분면 올 모두 플러스. 2, 4분면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마이너스. 몇 4분면? 3, 4분면. 3, 4분면이면 몇 도? 여기 여기 180도부터 270도.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베타는 얼마? 4파이. 4파이를 파이로 나누니까 답은 4. 2번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이름 뭐야?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돼 안 돼? 약분되죠?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어? 이거 얼마야? 1. 자, 이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인 세타를 S라고 치환하고요.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을 C라고 치환을 할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치환한 걸로 하면 뭘로 될까? C분의 S. 코탄젠트는? S분의 C. 그래서 이걸 바꿔요. 1 빼기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 1 빼기 코탄젠트. 사인분의 코사인. 사인. 코시컨트. 코시컨트 뭔데? 사인분의 1.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뭔데? 사인분의 코사인. 요렇게 바꾸면 되게 간단한 모양이 되지? 그러면 맨 앞에 분수는 위아래 코사인을 곱할게요. 코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제곱. 두 번째 거는 사인을 위아래 곱할게요.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제곱. 맨 마지막 세 번째 건 사인을 위아래 곱하면 1분의 코사인. 그러면 얘는 통분을 코사인 빼기 사인으로 하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되죠? 요거 두 개. 요거 부호만 반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코사인 있었고요. 그러면 요거 무슨 공식 쓸 수 있으니까 합차. 그럼 코사인 빼기 사인,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이거 약분 되겠지? 그럼 뭐 남아? 코사인 플러스 사인. 원래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었고. 그럼 뭐 남아요? 사인. 답은 몇 번? 1번. 자, 여러분. 2분의 파이. 안전해, 불안전해? 불안전해.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뀌고 일단 여기를 완성시키는 거야.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단계 플러스 세타 동경이 몇 사분면? 2사분면. 얼싸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요 사인인데요. 이쪽 완성시키는 거야. 알겠지? 원본 보고 얘기해야 돼. 부호는. 됐어요? 니은. 2분의 파이. 안전해, 불안전해? 불안정해. 그러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 2사분면. 사인만 플러스. 원본이 사인. 그럼 플러스 코사인 세타. 니은은 참. 이해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는 안전해, 불안정해? 안전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근데 마이너스 세타면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답은 2번. 엔드! 여러분 이거 변환할 때요 이 세타요 무조건 예각 취급. 알겠습니까? 예각이 아니어도 예각 취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세타라고 봐. 얘 물론 예각 아니죠. 3분의 2파이 몇 도? 120도야. 그래도 예각처럼 변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인 2분의 3파이면 안전해, 불안전해?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로 바뀌고 부호는 플러스 세타 더 간 거야. 그냥 여기서 120도 가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플러스 세타 갔으니까 얘는 몇 사분면 플러스야?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야. 사인은 마이너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계산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계산할 때 여기에 3분의 2파이가 이미 둔각의 성질을 갖고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저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각 취급하고 변환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세타의 범위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도 무조건 예각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각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인 50도를 뭐라고 할 때? A. 여러분 사인 50도랑 같은 코사인은 몇 도예요? 코사인 40도죠. 그러니까 사인 A가 50도가 A라면 코사인 40도도 A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320도 사인 이거 구한 후에 뺄게요. 그럼 사인 320도를 구하려면요. 320도를 찾아 동경을.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 남아? 40도 남으니까 얘는 사인 40도랑 똑같다고 절대값이. 근데 얼사탄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사인 40도를 알아야 되겠지 나중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사인 310도야. 그러면 얘는 코사인 50도랑 같은 거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알겠어? 이게 310도면 이거 50도 남지? 이해돼요? X축과 이루는 예각이랑 절대값이 똑같아. 이거 58도 아니에요. 50도예요. 됐죠? 그런데 얼사탄 코니까 뭐야? 플러스. 이해되세요? 그럼 코사인 50도랑 같은 건 뭐예요?
사인 40도. 근데 두 개를 뭐했어? 뺐지? 그러면 사인 320도 빼기 코사인 310도는요 마이너스 2사인 40도예요. 그런데 코사인 40도가 얼마야? a지. 그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사인 세타는 세타가 모를 땐 뿔마 둘 다 돼요. 세타를 모를 땐 뿔마 둘 다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사인 40도가 된 거지. 40도 몇 사분면가? 사인 40도는 몇 사분면가? 1사분면. 1사분면은 모두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있고요. 사인 40도를 플러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40도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저기야 왜 플러스인지 알아야 돼. 얘가 길해서. 그럼 여러분 코사인 40도가 뭐니까? A.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이게 A야. 답은 4번. 네? 하지 마요. 아, 저는 진짜 더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방금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이라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했죠.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앞으로 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꿀 거고 1- 코사인 제곱 세타 말 안 하고 바로 바꿀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꾸고 1- 사인 제곱 세타로 바로 바꿀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뿔마 누트 씌울 수도 있다는 거 제곱 떨궈내기 위해서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건 당연한 변형이고요. 두 가지는 앞으로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과 동일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양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뭘로 나눠요? 그럼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전체 제곱이지. 그럼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분의 코사인! 1.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그럼 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지?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빼기 1.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코사인 제곱으로만 나눌 수 있겠어? 그럼? 뭘로도 나눌 수 있어. 사인 제곱.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1.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의 역수? 코 시컨트. 알겠죠? 코시컨트는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시면요 CSC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표현이 두 가지예요. CSC를 쓰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코시컨트야. 아 그래서 CSC는 뭐구나? 사인의 역수구나. 설명 끝.